해안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봉우리의 모양이 옥과 같이 푸르고 흰 대나무 순이 돋아난 것 같아서 이 봉우리를 옥순봉이라 부릅니다. 제천 10경에도 속하고 단양 8경에도 속할 정도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천원권 집회에 계신 퇴계 이황 선생도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봉우리 정상에 있는 옥순봉 전망대에 오르면 푸르른 남한강 청풍호가 아주 시원하게 보이고 청풍호를 가로지르는 옥순대교와 아찔한 높이의 옥순봉 출렁다리도 보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마음이 이해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